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면 아이디어랑 작업 환경을 한번 볼게요. 아하. 요 아이디어라는 환경을 최대한 맞추면요. 실제로 엄청난 돈이 들어요. 볼까요? 원래 첫 번째는, 아이고, 여기도 그림을 그려놨네. 첫 번째는요, 벽지를 중성 색깔로 바꾸셔야 돼요. 가서 페인트 칠을 하는 거지. 회색으로. 중성 회색. N이라고 나와요. 그 노루 페인트인가? 거기서 팬톤 컬러로 해서 N 시리즈들이 나와요. N18, 뭐 N17, N16 갖다 칠해요. 그러면 집에서 쫓겨나죠. 오, 벽지 그렇게 칠해놓은 건 누가 좋아요. 요즘은 또 약간 그레이 추세인가요? 인테리어 컨셉이? 제가 우리 집 칠하겠다고 했다 마누라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어쨌거나 칠하면 좋아요. 왜? 사람 눈은 색깔에 적응하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벽지를 계속 보고 있으면 대부분의 피사체가 파란색으로 보여요. 생각보다. 그래서 중성을 보라고 하는데 불가능해요. 포기하세요. 두 번째, 조명을 자유롭게 밝기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조명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가슴 아프게도 우리나라 가옥 구조에서는 또 불가능해요. 우리는 형광등을 주로 쓰죠. 천장 탑 조명으로. 형광등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은 밝기 조절이 힘들어요. 밝기 조절이 되는 형광등이 있어요. 열나 비싸요. 형광등이 비싼 게 아니라 그 기계가 비싸요. 왜? 전압을 강하게 걸어주는데 전압이 떨어지면 밝기가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전압을 내리면 형광등이 깜빡거려요. 그래서 그걸 정밀하게 컨트롤하는 컨트롤러가 비싸. 그래서 밝기 조정이 어려워요. 우리가 사는 환경은. 서양 애들은 좀 쉬워. 대부분 백열등이기 때문에 전압만 돌려주면 밝기가 바뀌어요. 그런데 그거는 불가능해서 포기.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건 불을 끄세요. 아니면 전구를 하나 빼세요. 두 개가 달려있으면 하나를 빼고. 약간만 생활하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어둡기면 충분해요. 대신 모니터를 밝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불의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머리보다는 앞쪽에 있는 게 좋아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모니터를 끌고 가운데로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보통 조명이 가운데 있으니까. 그게 불가능하면 천장등은 끄시고 스탠드나 간접광을 이용해서 주변 조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작업 환경을 만드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후드는 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측면이나 옆면이나 나오는 빛들을 차단해주는 건 효과적입니다. 모니터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되는 모니터 사세요. 비싸게 주시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불가능하시다면 항상 모니터의 최소한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컨셉을 가지고 진행을 하세요. 조금 있다가 모니터에 대한 얘기까지 할 수 있을까요? 너무 길어지는데 강의가? 배고프지 않으세요? 어쨌거나 한번 해보죠.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니까 모니터에 대한 설명은 조금 있다 한번 다시 드릴게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칼리브레이션 꼭 잡아주시고 주기적으로 일정한 색깔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프린터, 좋은 프린터 사면 좋아요. 달라요. 뽑는 재미도 있고요. 다양한 것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으면 형편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대신에 색깔을 일정하게 나올 수 있는 프린터들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미니멈 라인이 있어요. 미니멈 라인이라는 건 일단 제가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잉크가 들어가 있는데 잉크의 개수가 보통 4색에서 12색 정도가 들어가요. 컬러 프린터들은. 4색 정도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진을 재현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어요. 사진은 RGB 값이기 때문에 재현에 한계가 있어서 6색에서 8색 이상 프린터를 선택하시길 권해드려요. 그러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사진을 뽑을 수 있어요. 이건 사진 기준이에요. 그래픽 아트나 이런 거에는 4색만 가지고도 충분히 재현이 가능해요. 연속 개조를 가진 애들은 4, 5, 6색이나 8색 이상. 그 다음에 조명. 이건 아까 한번 설명드렸어요. 스탠드라도 꼭 구매하셔서 비교하세요. 표준광원 쓰면 좋지만 너무 비싸고 힘들기 때문에. 만약 표준광원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 앞쪽에 HS 트레이딩인가? 거기 가면 저스트라는 조명 수입하는 업체가 있어요. 거기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조명은 좋아요. 비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환경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각각 단계별로 프로파일링을 해야 되거나 조정해야 되는 걸 한번 볼게요. 이거는 아까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작동되는지만 한번 볼 거예요. 이게 아까 설명드린
차트를 이용해서 카메라의 색깔을 일정하게 맞춰주는 방법이에요. 모든 환경에서 필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노을을 찍었는데 얘를 잡아버리면 한낮에 찍은 걸로 색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쓰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중요한 컬러를 매칭시켜야 되는 프로세스에서 색깔을 중성화시켜주는 거예요. 뉴트럴라이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한글로 번역하니까 뭐 중성화밖에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그런 과정인데 이렇게 돼요. 여기에 이런 차트가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요 칼라체커 클래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40주년 기념이 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특허가 끝났다는 거야. 대부분 유사한 차트가 다 나와요. 그런데 차트의 위치만 바뀐 거야. 똑같아요. 색깔들은. 왜? 그래야만 할 정도로 초기에 스탠다드를 잘 잡아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40년 넘게 이미 쓰던 거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요거를 읽어서 색깔을 중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거는 프로그램이 해줘요.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단지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요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사진 찍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가 대부분 많이 찍는 사진은 사람 스킨톤, 피부톤 하나랑요. 또 하나는 눈. 두 개를 찍어보면 찍기가 힘들 거예요. 눈은 찍어놓으면 다 프로딩딩해지거나 회색이 되거나 그러죠. 그거는 여기 요걸 눌러주시면 그 눈이 퓨어한 화이트로 바뀌어요. 요 컬러 패치가 그걸 의미해요. 그 다음에 피부톤에 약간 홍조가 돌게 하고 싶으면 요 위에 패치를 눌러주시면 스포이드 툴로 그냥 그 흰색 스포이드 툴 딱딱 눌러주면 바로 색깔이 탁탁탁 바뀌어요. 그럼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요 차트를 하나 찍어가시라는 게 그 얘기예요. 여기도 저도 있고요. 저쪽 엑스라이 부스 가면 차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하나 찍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는데 원리는 이래요. 찍고자 하는 대상체가 있으면 그 사진을 찍기 전에 한 장만 딱 찍고 그 다음에 계속 찍는 거예요. 로우 파일로 찍어요. 그냥 그러면 나중에 보정을 하면 그때 찍은 모든 사진의 색깔을 뉴트럴라이징 해주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공짜예요. 그냥 다운받으시면 돼요. 차트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공짜로 뿌리는 거예요. 차트도 수명이 있어요. 얘도 한 3년 쓰시면 바래요. 아까 얘기했죠. 모든 염료는 색이 바란다. 그래서 자주 쓰시면 빨리 바라고요. 천천히 잘 보관해서 쓰시면 좀 더 오래 가요. 하지만 3년 지나면 바꿔주시는 게 맞아요. 지문 묻히셔도 안 되고요. 긁혀도 안 돼요. 색깔이 바라거든요. 문제가 생겨요. 잘 보관하시고 필요 없으면 버리세요. 새로 사시고 저희를 위해서. 자, 프로그램을 갖다가 여러분의 로우 파일 앞에 첫 번째 장 있죠. 이 차트를 찍은 그 사진을 로우 파일 컨버터에서 DNG 로우 파일로 변환해 주세요. 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카메라 제조회사마다 다양한 형태의 로우 파일이 존재해요. 그래서 카메라 제조회사가 제공하는 정보가 없이는 그 로우 파일을 읽을 방법이 없어요. 로우 파일이라는 건 그 카메라 CCD에서 나온 정보를 순수하게 숫자로 나열해 놓은 정보일 뿐이에요. 그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분석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표준 DNG 파일, 표준 그 로우 파일 형태인 어도비에서 만든 디지털 네가티브 파일이라고 불리우는 DNG 파일로 한번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로우 파일 컨버팅 프로그램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저장하신 이미지를 일로 드랍 앤 드랍, 드리그 앤 드랍 해서 갖다 넣으세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차트의 위치를 찾아요. 차트가 너무 작거나 뒤집혀 있거나 기울어져 있어서 못 찾으면 내가 요 네 지점을 찍어서 위치를 잡아주세요. 그러면 얘가 요렇게 상자가 안에 들어갔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뭐라는 거냐면 이 소프트웨어가 원래 이 차트의 이 색깔은 랩 컬러에 어디에 해당하는 컬러야. 그런데 찍어봤더니 얼마가 나왔네? 그럼 차이가 얼마니까 요렇게 보정을 해줘. 라는 정보를 ICC 프로파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ICC 프로파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도비에서 지원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 프로파일이라고 해가지고 DCP 파일이라는 걸로 만들어줘요. 요거는 어도비, 포토샵 어도비 안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라이트룸과 어도비에서 쓰는 모든 제품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파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요렇게 한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프로파일 누르면 끝나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야. 예를 들면 아, 나 꽃사진 찍을 때 쓴 거야. 그 다음에 오디 마크3의 첫 번째로 만든 프로파일 이름을 잘못해놨어요. 옥상 꽃 찍었을 때
혹은 뭐 몇 월 며칠 날 무슨 사진 찍었을 때라고 프로파일을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포토샵에서 로우 파일 컨버팅 프로그램을 띄우면 이쪽에 카메라 모양이 있어요. 카메라 모양 밑에 보면 카메라 칼리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떠요. 여기에 보면 프로파일 혹은 프리셋 해가지고 요 리스트를 누르면 아까 저장한 리스트가 나와요. 그러면 그 장면에서 찍었던 수천 컷을 불러다가 그냥 요것만 누르면 색깔이 딱 그걸로 통일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포토샵 프로그램이니까 하나하나씩 다 해줘야 되네요. 2000번 해야겠네요. 그죠? 라이트룸을 쓰세요. 라이트룸은 2000개고 2만개고 한 번에 다 바로 적용이 가능해요. 쓰는 용도가 달라요. 포토샵은 이미지를 하나씩 하나씩 불러서 쓰도록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라이트룸은 2000개의 작품 중에서 A컷, B컷 구별하고요.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쓰도록 되어 있는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쓰는 컨셉이 다른데 두 가지 다 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간단히 끝나요.